온누리 상품권의 역외 유출이 심각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의 온누리 상품권 회수율은 66.7%로 올해 전국 평균 회수율 83.1%를 밑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. 특히 올 들어 8월 말까지 울산에 공장을 둔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142억 원과 15억 원을 각각 사들인 걸 고려하면 역외 유출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